배우자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 어떤 저기 아. 안녕하세요. 금이신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몇 번 했던 블라인드를 한번 해보고 봅니다. 근데 난 솔직히 모르겠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붙어 나오는데. 그리고 약간 이성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래. 이성적으로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팔자가 셀 때는 쎄. 남자가 팔자가 세면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이분도 여복은 없어요. 여복은 없어. 솔직히 여자가 비춰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여자가 비춰지지가 않아. 그리고 배우자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 어떤? 가족이. 가족이? 가족이 들어앉아 있어. 그리고 너무 뭐라 해야 돼? 애정결핍 같은 애착이 되게 심하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10월, 11월 이때 약간 조금 문서로 인한 바람? 문석바람? 관제? 12월? 올해? 구설. 뭔가 자꾸 말이 뒤로 돌아. 처신을 되게 철두철미해서 잘했을 건데 뭐가 말이 자꾸 돈다 그래. 바람이 분다고. 좀 이상해. 성격이 좀 이상해. 까칠하면서도 약간 좀 병적인 뭔가 결벽증 같은? 그리고 좀 면모가 조금 이상한데? 중성적이야. 동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양성? 이렇게 나와. 나 이상하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야. 근데 이성적으로 트라우마는 있어. 아니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사주를 잠깐만 홀드하시고 이제 개그맨 홍석천 그리고 이분은 동성 그리고 트랜스젠더 하리수 이분은 남자에서 여자면 트랜스젠더 약간 이런 사주하고는 또 달라요? 아예 틀려요. 아직도 내 정체성을 못 찾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아를 못 찾았다 그러죠. 혼란. 그리고 일단은 자기보다는 그 가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하다 그랬지. 가족에 대한 뭐가 하나 자꾸 그 손가락이 자꾸 껴져 있어. 자꾸 가족 가족이 걸림돌이야 지금. 무슨 트라우마인지 모르겠어. 되게 트라우마가 심했나 봐요. 씻지 못할 상처라 그러니까 무슨 트라우마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건강이 조금은 좋진 않을 거야. 건강 건강 쪽으로 뭔가 상문도 약간 비치는 것 같고 상문기 이런 것도 비치는 것 같고 건강도 그렇고 심신적인 스트레스 너무 많아 분명하게.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올해 말 되면은 뒤집어진다. 관제 자꾸 관제가 놀아. 일단 누군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배우 이진기 씨예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남자라는 여자도 아니고 약간 그 이야기가 이분이 데뷔할 때부터 따라다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래요? 왕의 남자 때 이제 공기리로 나오면서 너무 예뻐서 그치? 네, 뭐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게 따라다녔죠.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관제가 자꾸 따른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뭐 소속사라든지 뭐 이런 거 문제나 뭐 이동? 이동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해외 나가는 운도 보이긴 한다. 그렇게 PD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영을 튀어보니까 해외 나갈 운도 보여요. 양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같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근데 이분은 정말 해외 진출 그런 가능성도 되게 많고 역마살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끼도 많고.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아까 다 사실 나오긴 하셨는데 제가 좀만 짚어서 이중기 씨라는 걸 밝히고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 사람 정리? 주변 사람 정리. 주변 사람을 조심해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사람 정리.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을. 근데 이거는 가족도 포함이야. 이분, 그럼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고 이제 아직은 안 보이지만 인연이 들어온다면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배우자 자리에 솔직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인연은도? 아니 자기가 밀어내 자꾸. 그냥 거기 누가 그냥 꿰차고 들어앉았어.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지. 아, 성이 안 찰걸? 근데 눈이 높진 않아. 눈이 높진 않은데 모르겠다, 취향을. 옛날에 가스라이팅 당했었나? 진짜 눈이 발에 달렸다 그래야 되나? 아, 진짜 눈이 그만큼 났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엄청 잘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뭐 해외로도 진출할 기회가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이준기 씨, 뭐 지금도 잘 되고 계시지만 언제쯤 또 한번 빛을 발할 날이 올까요? 한국보다는 외국이 더 나아요. 근데 자꾸 중국, 일본 거리네요. 동아시아. 중국, 일본 거려. 또 다른 한류의 사마가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분은 크게 되실 거야. 사람만 조심하면 돼.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유퀴즈 그리고 아스달년대기에 출연하시면서 다시 화제의 인물이 되었던 배우 이준기 씨의 사주를 블라인드로 풀어보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로 데뷔를 하셔서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그런 이상한 점수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래요. 네. 아 근데 진짜 이쁘고 잘생기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잘생품이죠. 잘생기고 이쁜. 네. 잘생품의 원조 이준기 씨의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